안녕하세요. 얼굴을 이제 공개하고 한번 해보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등학교 영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. 이유? 첫 번째는 내신은 이제 암기로만 되지 않는다. 왜냐면은 교과서 중학교 내신은 보통 교과서 부가 플러스 약간의 외부 지문이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되는데, 고등학교 내신은 보통 이제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. 이게 실상은 이게 주가 될 확률이 높음 플러스 뭐가 될까요? 시험 전의 모의고사. 한마디로 뭐예요? 3월, 6월, 9월, 11월이 있는데,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? 1학년 1학기 이제 뭐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 플러스 이제 3월 모의고사 이렇게 되겠죠. 1학년 2학기는 교과서 부교재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됩니다. 보통 부교재라고 하면 독해 교재, 뭐 EBS 올림푸스나 수능 특강 라이트나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? 뭐 세류, 뭐 첫걸음 이런 책들이 되겠습니다. 꼭 이런 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. 변형 문제, 이제 모의고사 변형인데, 그래서 단어도 결국 교과서 단어 플러스 모의다 고사 단어 플러스 부교재. 그러면 뭐니까요? 동의어나 반의어나 요의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수거 유형은 이미 알고 있는 배경,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알파로 푼다. 이게 돼야 돼요.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중 어법 문제는 솔직히 그 범위가 전 범위가 될수 있다. 이 정도가 됩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, 암기로만 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?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. 원리. 원리라는 게 일단은 이제 구문 독해, 독해할 줄 알아야 되고, 그다음에는 이제 외부 지문이나 3월 모의고사 변형이 나오면 이제 논리 독해. 이거 할줄 알아야 된다. 이거 두 개가 적어도 2월까지는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많은 영역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독해 교재나 이런 것들도 미리 사서 공부하는 거? 아예 비출 아닙니다. 많은 그게 큰 내용이 될까 싶긴 해요.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 결국엔 뭐다? 이제 우리가 결국 시작점은 단어, 어휘, 그다음에 수거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은 문독해, 그러니까 독해에 필요한 문법사항, 그리고 문장 해석 연습 이 정도가 되겠어요. 그 다음은 논리독해, 이제 결국에는 문단독해입니다. 수능에서는 작문 빼고는 한 문단이 나오니까요. 문제. 문단 독해는 어떻게 하느냐? 이제 1 주제 1 요지. 그래서 토픽 센텐스 and 그리고 스포팅 센텐스 이즈 이거 찾는 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
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구문 독해가 돼야 논리를 독해야 되네. 근데 독해를 하려면은 어휘가 안 되면은 독해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휘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어휘를 정말 잡아야 된다. 이 정도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그거 모르면은 뭐할 수가 없어요. 일단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.